꼭 실력으로 승패가 갈리는 건 아니다. 사격수 게임. 3명의 사격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들 사이의 원한이 너무 깊어 화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싸움에 이르렀다. 이 세 사람 중 갑의 사격 기술은 가장 뛰어나 10발중 8발을 맞췄고 을의 사격 기술은 보통으로 10발중 6발을 맞췄다. 마지막으로 병의 사격 기술은 가장 떨어져 10발중 4발만 맞췄다. 만약 세 사람이 동시에 총을 쏘는데 한 사람당 한 발만 쏘도록 허락한다면 과연 누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을까? 성급히 결론 내리지 말고 먼저 우리는 사격수 각각의 최선책을 생각해보자. 갑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사격수리 자신보다 못한 을을 먼저 죽이는 것이다. 그러나 갑이 한 것처럼 만약 을이 병을 먼저 제거하면 그는 반드시 갑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을의 최선책은 자신에게 가장 위협적인 갑을 먼저 제거하고 그 후 쉽게 병을 죽이는 것이다. 병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최선책은 먼저 갑을 제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갑의 위협이 을보다 크기 때문이다. 결국 이 대결에서 가장 먼저 죽게 되는 사람은 사격술이 가장 좋은 갑이며 사격술이 가장 떨어진 병이 살아남을 확률이 오히려 가장 높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저격수 게임이다. 갑을 병 모두 서로의 사격 수준을 아는 상황에서 사격 대결의 승부수는 의외로 사격술의 좋고 나쁨에 비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격술이 가장 안 좋은 병의 생존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치는 바로 가장 큰 위협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 손을 잡고 가장 큰 위협을 제거하면 그들의 생존 확률은 높아진다. 경쟁 상대와 협력하여 다수의 대결에서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것은 산업 경쟁에서도 많이 쓰이는 책략이다.